우선 첫 번째 연립 1차반 열심히 공부하기 전에 방정식을 하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 전에 방정식이라는 개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공부했었던 방정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살짝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우리 방정식을 파악하기 전에는 등호가 붙은 식을 뭐라고 해요? 등식이라고 하지. 등식. 등호가 붙은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이 둘로 나눠져요. 등식이 둘로 나눠져요. 등식이. 등호가 붙은 식을 등식이라는 게 등식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놈으로 나눠지고 하나는 항등식이라는 놈으로 나눠져요. 방정식과 항등식.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놈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ex 플러스 2는 0이다. ex 플러스 2는 0이다. x 플러스 간단히 합시다. 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있는가 반면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어요? 얘는 어떻게? 미지수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가 갈려 안 갈려? 갈려? 네. 밑에 거. 미지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게 갈려 안 갈려? 안 갈리지. 얘는 항상 미지수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지. 항상 같다. 같을 등자야. 항상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 그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항등식.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이고.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지. 그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는 거. 그 방정식이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다음 등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중에서 항등식은 아니에요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식이 들어가는 거야. 식이 들어가겠지. 이 식이 1차 식이면 이걸 무슨 방정식? 2차 식이면? 3차 식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방정식이라는 것이다. 자,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자, 즉 미지수가 있고 그다음 등호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갈린다 그랬지? 참과 거짓이 갈리게 된다. 이게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값,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값.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는 0이다.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이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해 혹은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얘기해요. 해 또는 근. 이게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x의 값이야. 거꾸로 생각해봐. 해가 주어졌어. 식이 있어. 능을 성립해야 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방정식의 정의를 애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얘와 관련된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지금 주인이가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봐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이래요. 그리고 이것의 한 근이 x는 p래요. 해의 의미만 생각해. 여기 2차 식이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해라는 정의만 생각해. 해의 근이라는 그 정의만 생각해봐. 알겠죠? 그랬을 때 내가 물어보는 거야. 혜인이한테 p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p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값은 얼마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6인 거야. 해의 원리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중3 때도 나오게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라는 정의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값. 문제에서 해를 줬다는 건 그 해를 넣으면 그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 또 하나의 문제들은 이제 대표적인 건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 2x 플러스 많이 해봤을 거야. 0은 이때 해가 x는 1이래. 그때 a 값이 얼마냐?
해를 줬어, 해를. 해는 주고 A를 물어봤어. A를 물어봤어. 이때 A라는 것은 이제 뭐 미정 개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미정 개수. 정해져 있지 않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이다. 이것도 문제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 A 값은 어떻게 구한다? 얘를 넣어봄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지. 얘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2 플러스 A는 0.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패턴, 이런 것도 있다. 그 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무조건 해라고 저거 막 쓰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쓰셔도 되고, 뭐 어떻게 다르게 요리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의 정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의 방정식과 중학교 2학년 때의 방정식과 중학교 3학년 때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해줄 거냐? 자, 중학교 1학년 때는 미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 한 개였어요.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였어요.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인 몇차 방정식? 그렇지, 1차 방정식을 갖다가 1차 방정식을 갖다 공부했고,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였느냐?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ax 플러스 b는 0이다. a하고 b는 숫자, x가 문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가 이번에 두 개로 증가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 그리고 1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걸 배웠어요. 혜인이가 배울 건,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형태의 꼬리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인 형태. 미지수가 뭐야? x, y라고 해서 두 개가 들어졌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3학년 때는 미지수가 한 개예요. 미지수가 한 개의 2차 방정식을 공부하게 돼. 미지수가 한 개의 2차 방정식. 얘는 고1까지 갑니다. 얘는 고1까지 고스란히 내용 들어가요. 고1까지 내용 고스란히 들어가니까 3학년이 이 3학년 수업 자체가 고1 때다. 그냥 뭐 똑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 3학년 수업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얘 형태는 뭐라고 하느냐? 대표적인 형태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a하고 b는 숫자야. x의 값, 즉 해를 구하는 방법, 해를 구하는 방법, 즉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우리 해를 구한다라는 거 뭐라 그래? 해를 구한다라고 뭐라 그래? 해를 구한다라고 그래. 방정식을 구한다? 푼다라고 한단 말이야. 방정식을 푼다. 우리 풀어라. 그걸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가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미지수 한 개짜리 1차 방정식 AS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형태의 풀이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걸까? 철저하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철저하게 등식의 성질이라는 놈을, 철저하게 등식의 성질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그림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얘 2차 중학교 2학년 때의 풀이 방법이다. 중학교 2학년 때의 풀이법이다라고 하면 가감법과 가감법과 대입법과 대입법과 그다음 뭐 참고로 선생님이 알려주겠지만 등치법, 등치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 될 거야. 선생님 일단 소개만 들어요. 그다음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의 풀이법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때의 풀이법에서는 이제 인수분해와 인수분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공식이 되게 잡아내시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공부하게 될 건데, 얘는 선생님 어디까지나 좀 참고로 써준 거예요. 그냥 참고하라고. 참고하라고. 근데 참고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에서 아주 중요한 걸 뽑아낼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 지금부터 하는 수업을 혜인이가 이해한다면 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알겠죠? 이제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잘 설명해 볼라니까. 알겠죠? 봐봐요. 아까 했던 거. 뭐 2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x의 값은 얼마인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자, 미지수 한 개짜리고 등식 하나면 x의 값이 틱 하고 나와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해요. 뭐냐? 방정식의 불변의 조건이 있어요. 방정식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 미지수 x의 값에 대한 특정한 범위를 주지 않고서는 문자가 하나인데 등식이 하나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특정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러면 특정 해를 구할 수 있어요. 특정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불변이에요. 근데 문자가 두 개로 한번 쳐볼까요? x 플러스 2y는 0이다.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x 플러스 y는 0이다 할까? x 플러스 y는 0이다? 생각하기 쉽게 x 플러스 y는 0이다? 우리 봐봐 x의 값은 얼마고 y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혜인 이거 대답할 수 있다 이거 없어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라 해는 뭐다? 해는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대답할 수 없느냐 얘는 특정 해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특정 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등식은 몇 개 있어야 될까? 최소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연습해 봅시다. 문자가 세 개면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세 개 이상 있어야 돼. 불변의 법칙이야. 불변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한 개예요. 그래 놓고선 X와 Y에 대한, Y에 대한 특정 조건을 줘요. 특정한 조건을 줘요. 특정한 조건을 줘요. 예를 들면 x와 y는 자연수예. 자연수끼리 더해서 0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때는 x와 y의 해가 나오죠. x와 y는 해가 없다지. x와 y를 만족시키는 둘 다 만족시키는 해는 없다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 어쨌든 나왔잖아. 해가 없다라는 해가 나왔잖아. 네. 이해가지? 그런 식으로 특정한 x와 y에 대한 특정한 조건을 줘서 해는 구할 수 없지만 띡하니 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특정 조건을 줘서 x값과 y값의 뭐 범위를 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x값과 y값의 뭐 순서상의 뭐 이런 것들 그 x와 y의 값을 갖다가 뭐 몇 가지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풀이 방법을 부정방정식의 풀이다라고 얘기해요 부정방정식의 풀이 고등학교 교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많이 했고 이 부정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수능 때까지 갖고 가야 될 내용이에요. 얘는 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에 특히 이런 풀이 방법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뭐 예를 들면 x-y는 1이다. x-y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x의 값이 1보다는 크고 뭐 10보다는 작을 때 x와 y값의 순서쌍을 갖다가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자연수일 때 x 값에 대한 특정 범위를 줬죠. 그럼 무슨 x와 y 값의 순서쌍을 갖다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따짐 없이 x가 1일 때 1은 안 되고 2일 때 y는 얼마야? 1. 그다음 3일 때 y는 2. 4일 때 3. 5일 때 4. 6일 때 5. 7일 때 8. 등등등 찾을 수 있겠죠. 어디까지? 9까지. 그렇지, 그렇지. 8일 때 7, 그 다음 9일 때 얼마? 얘는 8이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이 이렇게 나오나? 네. 이런 식으로 찾아서 X값과 Y값의 특정 해에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띡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해, 뭐 순서쌍 같은 몇 개 나오는지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지. 네. 이걸 부정방정식이 풀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얘 풀이 방법은 이렇게도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건 같은 걸 잘 봐야 돼. 수에 대한 조건.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진짜 뭐냐, 정수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자연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 알아놓으면 되고, 이제 다시 연결해서 들어가서, 이건 참고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알아두면 좋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문자가 두 개면, 등식이 몇 개 이상 최소? 두 개 이상이지. 그치? 근데 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1차 방정식의 종류가 미지수 몇 개니? 두 개지. 근데 등식이 하나만 띡! 이렇게 튀어나오면 해 구할 수 있다 없다. 해는 없다. 해는 없다지. 아, 해는 없다가 아니고. 해는 구할 수 없죠. 특정 해는 구할 수 없죠. 해는 무수히 많다가 나오잖아. 네. 등식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일까? 최소 몇 개 이상? 그렇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1차 방정식,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에서는 이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 몇 개 있다? 두 개 이상이 있게 돼요. 두 개 이상이 있게 되고 그 두 개 이상을 어떻게? 묶는 거예요.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 한 개 뭐 500원대. 그 다음에 뭐 배 한 개 1000원이래.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사과랑 배랑 합쳐서 총 12개를 샀고 그 다음에 총 금액을
총 금액을 뭐 예를 들면 12,000원을 갖다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12,000원을 갖다 냈다고 칩시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게 됐어?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사과를 몇 개 샀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사과를 몇 개 샀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사과 몇 개 샀는지. 사과랑 배랑 합쳐서 총 12개지 사과 몇 개 샀는지 알 수 없지. 사과 몇 개 샀는지 모르니까 X개. 사과는 X개 산 거야. 배도 몇 개 산 거야? 몰라. 모르지. 근데 여기서 봐. 방정식에 지금 식을 세워야 되는데 1학년 때를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쌤! 사과랑 배랑 합쳐서 총 12개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X개 샀으면 배는 12개에서 X개를 빼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12-X로 듣는 순간 답은 나올 수 있어. 해는 구할 수 있겠지만 해나 난 지금 니들한테 지금 1차 방정식 두 개짜리 식을 세우라고 하고 미지수가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세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얘는 미지수 뭐라고 할까? 그렇지. 얘는 미지수 Y라고 하는 거야. Y. 됐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총 몇 개 샀대? 12개를 샀대. 그럼 X 플러스 Y가 어떻게 해? X 플러스 Y가 얼마야? 12개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금액이 얼마야? 12,000원 냈다 그랬지. 그러면 사과 한 개에 얼마야? 500원이지. 그럼 사과의 총 개수, 총 금액은? 사과의 총 지불 금액은? 5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총 지불 금액은? 그렇지, 500X. 플러스 배의 총 지불 금액은? 1,000Y. 그 금액이 얼마다? 12,000원. 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미지수 두 개짜리 한 개, 미지수 두 개짜리 두 개지. 이렇게 두 개 세웠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봐봐. 첫 번째.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은 서로 같아 안 같아? 당연히 같지. 네. 이거 하나 갖고 세운 거니까. 이거 잊지 마라. 여기 X, X, Y, Y값은 당연히 같아요. 네. 당연히 같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나란히 세워놓고선 이 식을 묶어서 묶어서 방정식을 풀이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X와 Y값을 상상만 해봐. 계산해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개수니까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거든. 선생님 막 그냥 마음대로 한 거라 자연수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 선생님 봐봐. X에 관해서 나타내라. X에 관해서 풀어라. 이거 기억나지? 응. 기억나? 그럼 해나 봐봐. 봐봐. X 플러스 Y는 10이라고 그러고 여기 X, 여기 Y가 똑같은 거야. 네. 그럼 상상을 해봐. 요 X에 대해서 나타내. X는 10의 마이너스 Y지. 네. 그럼 X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Y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봐.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갔어? 네. 그럼 X는 사라지고 문자 Y만 남겠지. 혜인이 네. 물어보자. Y에 관한 등식 하나 나오지. 네. 답 나올까 안 나올까? Y에 관한 등식 하나지. 문자 하나에 식 하나 나오겠네. 네. 따라왔어? 네. 답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Y는 10의 마이너스 X라고 하고 y 대신 10-x를 넣어봐. 그럼 x에 관한 등식 하나 나오겠지? 네. 답 나올까 안 나올까? 어. 나오겠지. 방금 혜인이가 한건 대입법이야. 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일단 정의를 좀 봅시다. 이렇게 식 두 개를 묶었지? 선생님이 지금 식 두 개. 식 두 개를 묶었고 이 두 식을 묶은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연립, 연결했다, 세워서. 두 개 세워놓고선 연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 두 개짜리는, 미지수 두 개짜리는 등식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 이상의 식을 구해서 연결해서 풀자. 이게 연립방정식인 거야. 이게 중학기 형태 방정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식들이 자꾸,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요. 여기 미지수가 한 개니까 등식 하나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몇 개 이상? 뭐, 두 개 이상인 거야. 딴 거 없어요? 혜인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이 연립방정식 또 한 번 한 단계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지금 선생님이 거창하게 가강법, 대입법, 등치법 뭐 등치법은 애초에 몰라요. 이런 걸 갖다 탁 얘기했어. 저게 뭘까?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얘는 연립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가가법 대입법이죠. 이 등치법의 풀이 방법의 원리는 행위나 원리는 아까 행위가 말한 거야. X는 이라고 해서 식을 나타내고 Y는 이라고 식을 나타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X 대신에 뭐 Y에 관한 식을 나타내고 지금 뭘로 만들었어? 문자 하나만 남는 등식 한 개로 만들었지. 그리고 그 Y의 값은 그 문자의 값은 철저하게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겠냐? 등식의 성질이지. 대답 아주 잘해서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얘 원리 뭘까? 그렇지. 얘 원리는 얘 행이나 얘 원리는 얘야. 그 방법에 얘 이름만 붙인 거지 원리는 얘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랑 똑같아. 근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행이나 어떻게 해야 돼? 문자 두 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의 1차적인 목표는 뭘까? 그렇지. 문자 하나만 남긴다. 아주 좋아요. 아주 뭐. 닭살도 왔어. 문자 한 개에 대한 소고야. 그게 원리야. 문자 한 개에 대한 소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봐봐. 얘를 들어볼게요. 와, 아. 여기 X값과 여기 Y값이 같대요. 그래서 묶어서 연립방정식이야. 나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이고 이거 기호도 설명해야 되는데 신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봐봐. 네. 너 이거 풀래. 네? 이거 풀래. 이거 풀래. 네.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라는 이름은 외워주되 저게 뭐다라는 거는 뭐다라는 건 생각하지 마. 즉 목적만 있지만 연립방정식 풀이 목적이 뭐야? 연립 아니 목적 풀이 방법의 1차적인 방법 원리는 뭐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쓰려면 어떻게 하나? 한 문자 소거야. 문자 한 문자에 대한 소거야. 이 시 두 개 합쳐가지고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쳐가지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돼. 그때 x는 4-2y x 대신에 4-2y를 넣어버리면 y에 관한 등식 하나 답 나오겠죠. 그치? x 대신에 뭔가를 만들어서 넣었지. 혹은 여기다가 이거를 y는 8이야. 네. y는 3x-8이지. 그럼 여기다 3x-8을 넣어버리면 x에 대한 등식 나오고 나오겠지. 네. 뭘 하든 간에 x에다 뭐 x는 y는 만들고 늘든 어디다 넣든 간에 쉬우면 들어가겠지. 네. 그리고 한 문자에 그 나오겠지. 네 방금 한 게 뭘까? 그렇지. 그게 대입법이야. 아 잘했네. 그게 대입법이야. 그게 대입법이야. 네. 그럼 식 자체를 가지고 놓은 거야. 식 자체를 가지고 봐봐. 이 상태로 놓고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 식과 이 식을 더하거나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적당한 수를 곱해서. 등식이니까 적당한 수 곱해도 상관없겠죠. 양변에만 곱한다면. 봐봐. 내가 만약에 X라는 문자를 소거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 첫 번째 식에다 만약에 3을 곱하면 여기 3X. 이건 뭐가 될까? 6X. 이건 뭐가 될까? 마이너스? 아니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뭐가 될까? 12가 되겠지. 그래놓고선 얘랑 뺀다고 가정해봐. 식 자체를 뺀다고 가정해봐. 그럼 요놈의 식과 요놈의 식이 사라져서 0 나오겠지. 다음 6y고 마이너스 y니까 여기 얼마? 7y가 되겠지. 너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끝까지 가세요. 그 다음 여기는 12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될까? 4가 나오겠지. y는 얼마야? y는 7분의 4라고 해서 네가 지금 식 하나 구했지. 답을 하나 구했지. 네. 이거 기억과 니은 중에 아무 데나 쑤셔넣으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 x값도 나올 수 있겠죠. 혜인아 이해가 안 가? 네. 순서 외우려고 하지 마.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면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 순서 외우는 거 아무짝에 쓴거 없어요. 원리만 생각하세요. 원리. 수정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니? 그렇지. 미주소 하나만 남기자. 그 원리만 잊지 마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순서까지 막 외워갖고 막 뭐 적당한 수 곱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치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원리만 했지만 한 문자 소고요. 그 원리는 얘입니다. 얘는 원리가 좀 틀려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원리는 좀 틀린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의 방정식에서의 원리는 미지수 두 개짜리인데 한 개짜리인데 세 개짜리인데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문자 소거해버리고 그 문자에 대한 식
문자 한 개만 답은 나오니까 이 원리만 충실하자 이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방금 한 게 뭘까? 식과 식을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더할 가 빼거나 뺄 가 무슨 법? 가감 법. 설명을 해줄 거야 다시. 문제 푸는 것도 보여줄 거고 이런 식으로 열린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야. 네. 거의 다 했지 뭐지. 등치법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알려줄게. 등치는 같다. 뭐가 같다? 값이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건데 얘는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학교에서 안 배울 거야. 교과서도 없어요. 얘는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함수 때문에 그래요. 1차 요 방정식의 이 내용은 함수랑 바로 연결돼요. 함수랑. 함수 왜 공부하는지 알아? 대학 가려고 공부해요. 함수 못하면 대학 못 갑니다. 여기서는 현실도 어쩔 수 없대. 아 진짜 그래. 정말. 그럼 방정식은 방정식은 함수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그지? 방정식을 잘하는 건 어떻게? 앞에 수의 개념이나 이런 거 알아야 돼. 그 모든 내용들은 도형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나중에 봐봐. 근데 나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대답할 수 있어요. 봐봐요. y는 2x-4다 이렇게 돼있지. 네. 2x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y는 y-4 는 0이다. 이거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지. 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제. 헤이나, ex-y-4는 0이야. 이거 무슨 모양이야? 라고 물어볼 거야. 나는 숫자를 잔뜩 써놓고, 문자를 잔뜩 써놓고서 내가 헤이한테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무슨 모양이야? 그러면 헤이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 이거는요, 우측 방향으로 우상향하게 되는 직선이에요. 감도 안 올 거야 지금. 아직은 감도 안 올 건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도형조차도 삼각형, 원, 사각형, 정사각형 심지어 입체 도형까지도 함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게 함수고 하게 될 거라.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내가 잠깐 얘기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거는 그냥 잠깐 보여주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내가 하다가 이제 신나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전 중괄호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소괄호로 묶고 대괄호로 묶으려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은 기호형이에요. 연립방정식의 기호는 중괄호입니다. 소괄호로 묶고 대괄호로 묶으면은 다른 수학 공식이 나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C과 C를 대각으로 묶어버리거나 소괄호 묶어버리면 다른 수학 기호예요. 소괄호와 대각은 아직 안 배웠지만. 왜냐면 연립방정식의 기호는 무슨 괄호? 중괄호야. 따지 마. 알겠죠? 이거지 꼬부랑 해갖고 어떻게든 그리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식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여기 페이지 여기 68페이지에 69페이지는 선생님이 이 정도 설명해주고 넘어갈 거야. 네. 여기는 혜인이가 이제 보면서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게요. 68쪽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보고 69쪽 같은 경우에서 1번을 보게 되면 풀이 방법 다 알면 이제 쉽게 구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야? 기역과 니은이라는 식이 있는데 x가 1일 때 y가 얼마냐 이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x는 1, 이거 하나만 해볼까? x가 1일 때 얼마야? 써봐, 써면서 해봐. 기역식에서 x가 1일 때 얼마야? 1일 때 7, 2일 때는? 6, 3일 때? 5, 4일 때? 4, 그 다음 3일, 5일 때? 3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 밑에 니은식에서 x가 1일 때 y는? 자, 이것도 봐봐. 해나 봐봐. 지금 이런 것도 요령인 거야. 이런 것에 시간 아끼는 거야. 근데 지금 x가 1일 때 지금 y는 얼마냐고 물어봤지. 네. 너 대답해야 되는 거 y야, x야? y. 이거 어떻게 봐봐. y. 그렇지.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x가 1일 때 y는 얼마야? x가 1일 때 y는 1이지. x가 1일 때 y는 1이지. 2일 때 3이고. 이렇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할 거란 말이지. y를 대답해야 될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웠으니까 막 써먹으면 되는 거야. x가 1일 때 y만 말하고 1, 2일 때 얼마? 네. 2일 때는? 2x-1이 y니까 2일 때는? 2x-1이 y니까 여기 써봐. 2x-1이 y
y는 e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2일도 얼마야? 마이너. 응, 그거야, 그거. 3일 때. 어, 그 다음 4일 때. 응, 그 다음 5일 때. 응, 됐어요. 자, 그 다음 봐봐. 해놔. 그 기억하고 니은 보면서 얘기해봐. 기억과 니은을 묶었지. 연립방정식 세운 거지.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해나? 네.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냐고 묻고 있는 거야. 맞지? 네. 연립방정식의 해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야? X는? 4? 3? Y는? 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나. 연립방정식, 처음에 접했을 때 좀 당황해서 했겠지만 뭘 질문하는지 지금 연립방정식에 이거 뭘 갖다 해라고 해야 되지? X값까지 Y값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해라는 게 뭐야? 그 방정식을 참여하게 하는 값이지. 네. 그럼 기억에서 미지수 두 개짜리에 식 하나니까 엄청 나올 거 아니야? 이건 1부터 지금 5까지만 줬지만 쫙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Y값도 쫙 나오겠죠? 니은도 네. 쫙쫙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중에 위에 있는 XY값과 밑에 있는 XY값 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둘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둘 다 만족시키는 연립해서 세운 모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 그게 바로 뭐가 돼? 해가 되지. 이 해의 개념 알거든요? 그럼 봐봐요. 해나 예를 들게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보자. 75점 혜인이가 풀이 방법도 빠삭하게 공부했어. 나 자신 있어. 연립방정식 풀이가 네. 이제 6-1번을 네가 딱 봤어. 6번을 봐봐. 다음 두 연립 1차 방정식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해라. 이거 A, B값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전략을 생각해. 이해했네. 오케이. 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모르는 애들 다 죽네요, 이거. 이게 EX-Y는 4랑 AX-EY는 5랑 엮으면은 A 때문에 지금 XY 구할 수 있어? 없죠.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니? XY가 지금 값이 같다 그랬지. XY를 구하기 위한 식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네 개 중에 꼭 굳이 그거랑 묶을 필요는 없죠. 네. 온전하게 나와 있는 식끼리 구한 다음에 XY 값을 구했다고 쳐. 예, 구할 수 있겠지. 네. 뭐랑 묶어야 될지 알겠죠. 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이제. 해니까. 그러면 이제 XY가 구한 걸 어떻게?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간 식에다 각각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뭐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냐? 그렇게 전략을 구분할 거야. 아주 굿. 이거 빨라서 아주 좋습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 정도는 선생님이 이 정도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일단 개념, 내용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71쪽 보면이 71쪽, 70쪽을 보면 70쪽을 보놓고 여기 문제를 내가 몇 개를 볼게요. 1번 봐봐. 다음 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인데 그냥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반드시 뭐?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1차 방정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센스. 무조건 식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정리부터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4는 이렇게 하고 Y 이렇게 썼어. 이거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YY 이항시키면 정리되면 지워질 거거든. 네.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잖아. 네. 1차 방정식은 마치 미지수 하나짜리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부터 해라? 네. 1차 방정식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라? 네. 아니, 정리부터 하고 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고로. 연립 1차 미지수 두 개짜리 그래서 내가 써준 거야. 1차 방정식이 일반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나와. ABC는 상수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루벤을 넌 0골로 만들어 놓고서 X 살아있고 Y 살아있고 등식이 있어. 아 그러면 이거 좀 미지수 두 개짜리를 반정식인 거지. 직접 뭐 이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빨리 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또 하나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가끔가다 애들이 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봐봐. 이거 무슨 뜻이야? X 곱하기 Y 곱하기 Z지? 네. 해나? 맞지? 네. 너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 안 돼요. 맨 잘못 알고 있네. 봐. 해나 이거 3차식이야. 이거 숫자로 쓰면 안 돼, 너는. 한글로 써야 돼. 얘 3차식이야. 차수는 해나 문자가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곱해진 문자의 개수. 이거 문자 몇 개야? 3개지? 그치? 그러니까 몇 차다? 3차.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해인이 차수를 잘 대답해야 돼. 내가 X에 관한 몇 차냐라고 물어보잖아. X에 관한 몇 차냐? 그러면 X만 문자 취급이야. 나머지는 뭘까? 상수 숫자 취급인 거야. 해인이 이해가 안 가. 네. X에 관한 몇 차? 1차. Y에 관한 몇 차? 1차. Z에 대한 몇 차? 1차. XY에 대한? 1차. YZ에 대한? 1차. ZX에 대한? 1차. 아니 크게 얘기해. 차 얘기 말고. 2차. XYZ에 대한? 3차. 오케이, 식 전체는? 3차. 자, 그럼 봐. X 플러스 XY 플러스 3은 0이다. 만약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이나? 네. 몇 차식? 식 자체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 한글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걸 얘기해주면 된다, 이거지? 시작. 1차식. 2차, 1차. 아, 2차식. 2차식이지. 얘 몇 차? 1차. 얘 0차. 상수. 얘는 몇 차? 2차. 그러니까 몇 차식? 2차식. 이해가니? 네. 이거 잘못 알고 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 몇 차야? 1차. 아니에요.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잖아, 혜인아? 분모에 문자 들어있으면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는 몇 차씩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을 때 차수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죠? 또 하나. 이런 식이 있어. 이거 몇 차씩? 안 돼요. 이것도 왜 안 되느냐? 식 자체의 차수를 얘기하기 위해선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새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래. 지금 몇 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몇 차식이 아닙니다. 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을 땐 차수 자체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알겠죠? 네. 그리고 XYZ는 몇 차식이다? 3차. 3차. YZ는? 2차.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번 봐. 미지수 두 개씩 정리하시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1번은 돼 안 돼? 1번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마이너스 2y가 정리되면 어떻게 해? 없어지겠죠. 2번은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xy 미지수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xy 곱해졌으니까 몇 차지? 2차지. 미지수 두 개 2차지. 그 다음 3번은? 돼. 3번 돼. 아, 됐어요. 그렇지. 그 다음 4번은? 3번이 돼. 되죠. 5번은? 5번은 안 되겠죠. 2차죠.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버렸지. 이해가냐?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요. 연필 들고.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15이다. 자, 해나. 네, 선생님 기억나? 어제 그쪽 저번에 왔을 때 했던 거?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에 이유가 있다면 계산이 느린 거 빠르지 않은 거또 있겠지만은 잔기술이 좀 없다 그랬지? 네. 직사각형 둘레가 있대요. 식을 세우는 요령을 좀 세우자 이거야. 네. 요걸 A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 둘레가 50이래. 둘레가 50이래. A 플러스 B가 얼마야? 가로, 세로 한 번씩 더한 거는 둘레 길이 반땡이겠지. 반땡.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가 한 게 50이죠. 네. 얘랑 얘랑 한 번씩 더한 거. 얘 반땡이겠죠. 얼마? 20.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둘레의 반땡은 가로, 세로 더한 거야. 네. 알겠죠? 왜? 가로랑 세로랑 더한 거 두 배 한 게 어떻게? 둘레 길이가 나오니까. 둘레 길이가 보니까
어떻게 양변이 나눠져 버리면 가로랑 세로는 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런 이런 센스를 좀 갖고 있다 이건 2번 봐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라 그랬으니까 직사각형 둘레는 15래. 분수 나오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해 난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으로 세우래. 어떻게 해 그래?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으로 세우래. x 플러스 y는 2분의 15. 그렇지, 2분의 15.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n 이해가 안 가? 네. 이해가 갔어? 또는 자, 이게 분수 나오면 짜증나니까 x 플러스 y를 어떻게 두 배 해버리면 15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생각 자체를 아, 가로가 두 개지, 세로가 두 개지, 아 그러면 그 둘레가 15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지 아니겠어요? 좀 더 그러니까 똑같은 답이고 똑같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거치고 가느냐 이거지. 좀 더 단기간에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가로 나왔고 세로 나왔는데 두 배 해버리면 둘레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걸 자꾸 연습을 좀 해봐. 좀 단기간. 알겠죠? 3번 봐요. 다음 중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 EX-Y는 3의 해가 아닌 것. 자, 미지수 두 개 대 등식 하나죠. 해 순서상 찾으면 무한히 많이 나오겠지. 그 중에 해가 아닌 거지. 해는 어떻게 불러요? 그렇지. 넣어서 식이 성립하면. 4번.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2X 플러스 3Y는 14의 해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XY가 자연수래. 봐봐요. 이거 한번 해보자. X랑 Y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래요. 근데 2X 플러스 3Y가 2X 플러스 3Y는 14인데 얘를 갖다가 해를 만족시키는 거 모두 찾아. 자연수일 때. 알겠어요? 그럼 생각만 해봐. 그냥 넣어보는 거야. 부정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넣어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1일 때 x가 1일 때 1이면 이항시키면 12지. 그럼 y는 얼마 나와야 돼? 4. 4지. 그렇게 되는 거야. 못하는지 알고 있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2일 때 2일 때 언제까지 넘어가? 넘으면 알아. 2일 때 4지. 넘어가면 12지. 네. 근데 x가 자연수라고 했지. 3y는 10. 네. 안 되죠. 2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3일 때 3이 6이니까 넘어가면 8이지. 네. 이해가 돼? 안 되죠. 4일 때 4이 8이죠. 넘어가면 6이지. 네. 그럼 얘는 얼마? 2지. 그 다음 얘는 5일 때 5이 10이니까 4지. 돼 안 돼? 네. 안 되죠. 6일 때 6이 10이니까 2지. 돼 안 돼? 네. 안 되죠. 끝까지 가봐. 7일 때 7이 14지. 네. 넘어가면 0이지. 네. 그럼 3y는 0이니까 y는 얼마야? 3 곱하기 y는 0이니까 y는 얼마야? 0. 0이지. 돼 안 돼? 네. 안 되지. 왜 안 돼? 0을 그렇지. 이거 조건 안 보면 큰일 나지. 0이니까 안 되죠. 8 놓으면 너 받자지. 음수 나면 되니까. 해놓을게요. 하나, 그 다음 어디가 거시기, 뭐 두 개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여기에 올바른 방법이지만 이거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넣어서 빠짐없이 규칙성을 갖고 나중에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규칙성? x의 1만큼 커지게 들어오는 거지. 그죠? 네. 규칙성을 갖고 해야 빠짐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방금 내놔. 살짝 요령을 한번 불러볼까요? 살짝 요령을 한번 불러볼게요. 어차피 x 넣어서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y 값 찾을 거예요. 이제, 봐봐요. 3y는 14, 마이너스 2x지. y는 3분의 14, 마이너스 2x지. 여기 x값 넣고 y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x-y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분자 자체를 좀 해석해보자. y가 자연수라고 했지. x도 자연수라고 했고. 해나 이거 봐봐. 식을 해석하는 능력, 식에 대한 해석, 영어의 해석만큼이나 중요해요. 이걸 단순하게 y는 3분의 14-2x로 해석하지 말고 봐봐. y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지. 14-2x 자체를 해석해봐. 아주 좋아요. 14-2의 배수. 2x는 3의 배수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이런 거 해봐야 된다.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나오려면 1 넣으면 3의 배수가 돼야 돼. 되지. 그럼 그 개수 하나 있을 거야. 그치? 2 넣으면 안 되죠. 10이니까. 3 넣으면 3 넣으면 8 안 되죠. 4 넣으면 4, 2, 8, 6이니까 되겠지. x가 1일 때 4일 때. 그죠? 5 넣으면 안 되죠. 6 넣으면
안 되죠. 7 넣으면 0 돼버리니까 더더욱 안 되고, 더 나머지 넣으면 음수나오니까 될 수가 없죠. 뭐 한두 개밖에 없겠죠. 식을 변형시켜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14-2x가 3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같이 봐야 되겠지? 네. 외우는 게 아니죠, 이런 거. 네. 이러면서 사고 얘기 늘은 거야. 생각해보면서. 어? 그 옆에 있는 거 봐볼까요? 71페이지. 이제는 71페이지 5번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a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7의 한 해일 때 순서상 3콤마 마이너스 1이 순서상 3콤마 마이너스 1이 해라 뭔 말이야? x가 3일 오케이.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네. 그거 넣어버리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ya에 관한 뭐가 나올까? 등식 하나 나오겠지. 네.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전개들이 빨리 나와야 돼. 고등학교를 한번 해놔.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분석했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걸 다 세 개를 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혜인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세 가지 방법이 머릿속에서 샥샥샥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야 돼. 그래야 시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시간 부족해요. 지금보다 더 부족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작업들을 자꾸 해야 돼. 알겠죠? 뭐 암산이면 암산 아니면 리스닝이든 리스닝. H반에 어제 나오고 선생님이 이런 걸 시켜봤어. 내 수학에서 리스닝 하라 그래. 리스닝. 듣기. 왜 듣기 하라 그러냐면 뭐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숫자를 좀 더 선명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버릇을 자꾸 길러봐야 돼요. 내가 H반 애들한테 시켜봤거든.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진짜 서랍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게요. 이거 되면은 두 자릿수 곱셈도 되거든. 쓸데없는 얘기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연습해봐. 너 15 곱하기 10이 얼마나? 15 곱하기 2이 얼마나? 30. 그럼 30 금방 나오지. 근데 15 곱하기 12는 얼마나? 두 자릿수 곱셈이 잘 못한다 그래. 안 해보려 타니까 안 되는 거야, 행아. 봐봐. 머릿속에 첫 번째 방법.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 연필로다가 지면에다 쓰고 눈으로 보지 말고 속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머릿속에다 머릿속을 읽어. 15를 써. 머리에다가 15라고. 밑에다 12라고 써. 곱해. 선명하게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야 돼. 2, 5, 10이지. 하나 올라가고 0이죠. 180 나오겠지. 그치? 아니면 좀 요령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15 곱하기 10이라는 건 15 곱하기 10이랑 먼저 한 다음에 15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 하면 되겠죠. 150에서 30도 하니까 180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봐.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손가락 들어봐. 내가 혜인이 그때 알려줬었지? 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애들 그냥 바로 답 나오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곱셈공식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곱셈공식을 물어보는데 리스닝으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내가 애들한테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뭐야? 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올 거야. 얘 외운 거거든. 머릿속에 읽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2y에 대한 전체 제곱. x 플러스 2. x 플러스 2y에 대한 전체 제곱.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 앞에 거 애들이 계산하다가 선생님 문제 다시 하나. 한 번만요. 뭐라고 말했는지 까먹은 거야. 오랫동안 간직을 못하는 거지. 내가 x 플러스 2y에 대한 전체 제곱이라면 넌 머릿속에 x 플러스 2y 가로 닫고 2제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선명하게 그리라고. 얼마나? x제곱. x제곱. 플러스. 4xy 4xy 플러스 4y 그렇지 4y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곱해봐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 삼수학끼리 더하는 느낌이었지 네. 4x 플러스 3. 뭔 말인지 이해가? 네. 자꾸 해보면서 머릿속에 숫자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문제를 보고 가정을 세우는 거지.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쉿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확신이 든다고. 6번 봐봐요. 어떤 양곤선 6번 좀 이따 보고 7번 봐봐요.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이것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이것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연립방정식 이제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게 될 거니까 혜인이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거 없으니까 이제는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뭔지 알겠죠? 어떻게 하나 부정방정식이 풀리니까 어떻게 할까? 느는 거야. 일정한 표.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이 표 있지. 이 표에서 이거 풀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풀이 방법을 공부하면 그냥 풀어서 그냥 얘기만 하면 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으면 되겠지? 한 1부터 5까지 표 그려놓고서 넣으라는 얘기야. 8번.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1,2일 때 상수 AB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나올까? 전략을 세워봐. X에다가 마이너스 1,2에 있는. 그렇지. 넣으면 A하고 B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런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그게 전략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위에 그 6번 봐봐요. 위에 그 6번을 보면, 봐봐. 어떤 양궁 선수가 9발의 화살을 쏘았대. 총 몇 발 쐈다고? 9발 쐈대. 총 9발 쐈대. 봐봐. 봐봐요. 총 9발 쐈대요. 총 9발. 근데 그 9발 화살 10점에 몇 발? 10점에 X발 맞았대요. 그 다음에 9점에 몇 발 맞췄대요? Y발 맞췄대요. 예? 엄청 친절한 문제죠? 미지수를 줘버렸으니까. 10점에 맞은 발수를 X발이라 해라. 그리고 9점에 맞은 발수를 Y발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총 몇 점을 맞았대? 85점. 총 85점을 맞았대. 총 85점을 맞았대.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활용. 활용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봐봐. 문제 바꿔볼게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문제 봐.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봐봐. 양궁 선수가 있는데 양궁을 활을 쐈대요. 총 9발을 쐈는데 이 9발의 화살이 10점과 9점에 맞았대. 10점과 9점에 맞았대. 그렇게 해서 총 85점을 맞았대요. 연립방정식을 세우래.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이 일단 두 개 나와야 되지. 네. 왜? 미지수를 두 개로 잡을 거니까. 활용 부분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활용 부분에서는 미지수 두 개 잡아야 돼. 네. 근데 미지수 한 개 잡으면요. 한 개로 잡아도 풀리는 것들이 꽤 많아요. 또 불구하고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지금. 행이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럼 여기서 봐요. 이 문제를 만약에 풀 때 이거 생각하지 마. 이제 행이가 이 문제를 딱 봤어. 아 9발을 쐈는데 10점과 9점을 맞았어. 그러면 총 85점을 맞았대. 10점에 몇 발 맞았는지 몰라요. 9점에도 몇 발 맞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로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총 몇 발 쐈다? 9발. 여기 몇 발 맞았는지 모르고 여기 몇 발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둘이 다 합쳐갖고 몇 발. 조건이 있죠. 빗나갈 확률은 없대 이렇게. 총 9발 맞아. 뭔 말인지 얘가? 그 얘가 뭐가 될까? 혜인이가 세워야 될 첫 번째 식의 조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있죠. 그렇게 써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몇 점 맞았대? 85.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식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을 해봐. 뭐 미지수 정하고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거꾸로 잠깐만 조금 살짝만 거꾸로만 봐도 식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활용 부분을. 봐봐요. 우선 일단 미지수 한번 세워볼까? 내가 10점에 지금 몇 점 맞았는지 몇 발 쐈는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X. 그럼 뭐 9점에도 몇 발 쐈는지 지금 모르지? 네. 그 역으로 어떻게 총 9발이니까 9마이너스 X라고 잡으면 돼야 돼. 네. 왜 안 돼? 미지수? 네. 미지수 몇 개? 2개 세워야 돼. 그러면 Y발이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럼 봐.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지. 네. 해야 좀 세워볼까? 야, 첫 번째 조건 총 9발은 어떻게 나오니? 그렇지. 자, 총 득점 85점. 조건을 네가 찾았다면 이렇게 거꾸로 살짝만 가보라고. 뭐 플러스 뭐는 9, 뭐 플러스 뭐는 85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건 첫 번째 잡은 9라는 걸 이용해야 돼. 9는 어떻게 나왔더라? 생각해보라고. 등호를 인간이 먼저 쓰잖아. 식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등호를 먼저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 찾는 데는 인간의 해법이 발달돼 있다고. 9 는이라고 쓰는 순간 9 는 9를 9가 어떻게 나왔나를 찾게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X 플러스 Y라고만 써놓으면 는을 쓰기 전까지는 X 플러스 Y라고 써놓고서 는을 쓰기 전까지는 애들이 잘 식을 잘 못 쓸 때 못 세울 때가 있어요. 완전 잔기술이야. 뭐 어떻게 보면 나만 하는 거고 전혀 공감대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쓰면 잘 풀릴 때가 나는 꽤나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알아둔 건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이런 85점은 어떻게 나온 거야? 85점은 어떻게 나온 거야? 10X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뭔 말하는지 가요? 연립방정식이지. X, X, Y, Y 같은 거죠. 그죠? 연립방정식이니까 중간으로 묶어야 되겠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았어요. 열립방정식 풀이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있다고. 열립방정식 풀이 방법 그 원리는 뭐라고? 등식의 성질 한 문자? 속어야 잊지 마라. 잘 봐. 첫 번째. 첫 번째 이 열립방정식 풀 겁니다. 열립방정식 풀이 방법 몇 번째? 채널이야. 열립방정식 풀이 방법 첫 번째야.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자 봅시다. 얘예요. x 플러스 y는 1뿐인데 다시 쓰면 x 플러스 y는 얼마? 9. 10x 플러스 y는 85. 이런 열립방정식 세웠어요. 그리고 행위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돼. 됐어요? 풀 겁니다. 첫 번째 대입법. 대입법. x 플러스 y는 9래요. 그리고 여기 10x 플러스 9y는 85래요. 대입법을 쓸 거야. 정해. 한 놈 집어서 그 새끼만 잡아 죽친다 생각하면 돼. X 없애래? Y 없애래? Y 없애래? 자, 얘를 갖다가 식을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 얘를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 느낌이 딱 오지, 그치? 자,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 뭐 서술형 쓰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억은, 됐어요? Y 없앤다고, X 없앤다고? Y 없애래? Y 없애면 Y는? 9마이너스 얼마? X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것을 기억은 9마이너스 X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니은에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10도 찍어주고 됐어요? 네. 그러면 10 곱하기 X 플러스 9 10을 대입할 때는 선생님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렇지. 아 이뻐 죽였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식을 대입할 때 주의하라는 게 두 가지였지. 하나는 뭐야? 괄호. 하나는 정리. 정리한다면 대입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9 마이너스 x. 그죠? 는 80. x에 대한 1차씩 나오니까. 1차 방정식 나오니까 각 구할 수 있겠죠. 정리합시다. 10x 플러스 마이너스 9x지. 네. 바로 정리되죠? x는 x 남지. 네. 됐죠? 따라왔죠? 9 곱하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81. 85. X는 얼마? 이항시키면. 4. X는 4 나왔죠? 네. X는 4를. X는 4를 어디다 대입하면? 어디다 대입하면? 기억과 니은 아무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한건 없겠죠? 네. 기억에다 대입해도 니은에다. 여긴 지금 뭐에다 대입하는 게 좋아? 네. 기억에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근데 대입법에선. 대입법에선. 그렇게 해서 X의 값, 호모 Y의 값을 찾았을 때는 N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순서 외우려고 하지 마. 원리만 기억하라 그랬어. 난 지금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냥. 얘를 디귿이라 했을 때 디귿에다 대입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X값 찾았지. 그리고 Y값 찾을 거죠. 우리 자연성이 지금 Y는 얼마라고 지금 쓴 거지. 푸는 거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훨씬 더 Y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쉬우니까 그렇다 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지. 뭐 그렇게 해서 X는 4를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디귿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y는 9마이너스 4는 얼마? 5. 따라서 x는 얼마? 4, y는 얼마? 5. 이렇게 최종 답 처리해주면 돼요. 이게 대입법. 이해 갔어요? 다음 두 번째. 가감법. 가감법은 x 플러스 y는 9. 그 다음에 10x 플러스 9y는 85. 짠짠짠 기억. 짠짠짠 니은이라고 했을 때 연립방정식. 가감법을 풀어봅시다. x 없애래? y 없애래? 이거 집어. x 없애래? 그럼 x 없앨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생각을 해. x 없애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위의 식 어떤 식 정확하게? 기억식이야? 기억식 어떻게 할래?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곱할 거야? 그 다음 빼기 니은 할 거야? 네. 자,
이거 할 줄 말할 줄 알아야 돼. 얘거 얘만 따로도 시험 문제 나. 아주 잘했어. 기억에다 1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10x 플러스 10 y는 90. 그 다음 얘는 어떻게? 10x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9 y는 어떻게? 85. 둘이 빼주면 얘 사라지겠지. 얘는 얼마? y. 얘는 얼마? 5. 이해가니? 자, y 5라고 나왔으니까 y는 5를 어디에다가 기억과 대는 아무데나. 네. 기억이 편하겠죠? 네. 기억에 아무데나 아무데나 대입하면 만약에 기억에다 대입한 값과 니은에다 대입한 값이 다르면 어떻게? 잘못 그 어떻게? 잘못 계산한 거 아니면 잘못 찾은 거지? 아. y 값이 그렇지? 네. 뭔가 잘못됐다니 말인지 알겠죠? 기억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기억에 대입해서 식을 쓰면은 x 플러스 5는 9 나오니까 x는 얼마 이항시키면 4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 x는 얼마? 4. 그 다음 y는 얼마? 5라고 해서 최종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식을 곱해서 적당한 값을 곱해서 그 두 식을 빼주거나 더해준다. 이게 대입법. 아니 가가법. 오케이? 그래서 대입법과 가가법 둘 다 올려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가가법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이 대입법, 가감법 둘 다 둘 다 잘하는 애들 뭐가 더 많이 쓰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대입법이 서술형이 잘 나와요. 왜? 이 단원에 있어서 만큼은 애들이 이거 많이 쓰는 거 아니까 허점을 누르려고 그러지. 이 새끼들 이거는 좀 공부를 덜 하겠지. 이 귀를 내린다 그때. 조심하면 돼요. 네. 마지막 몇 번째? 세 번째죠. 등칠법. 그런데 나 요거는 선생님만 알려주는 거니까 나만 알려주는 거니까 함수할 때 함수 때문에 함수에 대한 설명도 이 등치법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함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등치법을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서술형이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등치법은 대입법의 변형이에요. 대입법의 변형. 대입법의 변형은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준 이유는 대입법의 변형이기 때문에 써도 돼요. 대입법으로 채점이 될 테니까. 이제 원래 목적은 이제 함수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이다. 알겠죠? 얘는 지금 대입 등치법을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어거지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아마 9, 그 다음에 10x 플러스 9y는 8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기억, 이거 기억을 고치는 거야. 뭐에 고치느냐? 웬만하면이라 꼭 이었으면 좋겠어요. y는 y는 얼마 나올까? y는 9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9 마이너스 x. 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나올까? 니은은 9y는 85 마이너스 10x 이렇게 나오지? 네. y는 어떻게 나와? y는 9분의 85 마이너스 10x가 되겠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y는 y의 값이 이렇고 y의 값이 이렇다 그랬지. 근데 여기 y 값으로 같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가능한가? 얘랑 같으니까 얘랑도 같겠지. 식이 어떻게 나올까? 9x, 9 마이너스 x는 85 마이너스 10x. 아니, 9분의. 됐어요? 양변에 9 곱해주면 어떻게? 81 마이너스 9x는 85 마이너스 10x.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x는, 얘 이항시켜버리면 x는 4 나왔으니까 y는 어떻게? 뭐 넣으면 되죠? 아무데나? 여기다 넣어버리면 y는 얼마? 이렇게 해서 최종적절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등치법을 보여준 거예요. 왜 함수에서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뭐 함수식 보통 어떻게 생겼니? 함수식 1차 함수라는 거 공부할 건데 기억나? y는? fx는? y는 fx. 함수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fx예요. y는 fx. 이 fx라는 게 식이에요. y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y는 이렇게 나오는 게 함수식이니까 그것과 그것이 같다라고 놓고서 푸는 방법, 그게 등치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함수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야. 함수의 활용이라든가 함수식에서. 그리고 함수를 설명할 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단원이 있거든. 그 단원이 되게 중요해요. 교과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이거는 내가 그때 이 등치법을 활용을 할 거야. 그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알려준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쓰더라도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법, 가감법, 등치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네.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네. 해 푼다 라는 개념 알아두고 열린 방정식의 해는 두식을 혹은 세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야 되지. 모두 만족하는 해. 풀이방법 방정식에 대한 어떻게 구분해 주면서 어떻게 했다. 원리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방정식, 열린 방정식, 풀이방법, 원리. 단순 외우지만 말고. 열린 방정식, 풀이방법은 대입, 가감, 등치법 있지만 원리 자체는 뭐 하나밖에 없다. 등식의 성질. 한 번째에 대한 소거. 등식의 성질이라기보다는 한 번째를 소거한다. 그래서 1차 방정식, 1학년 배우는 1학년 거 풀이했다. 그걸로 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다. 끝. 다음 주부터 해서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정도까지 한 거고, 여기까지 한 거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고, 요거는 선생님 또 영상 처리하거나 아니면 또 혜영이 따로 불러서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애들 지금 여기 나가고 있고. 다 왔어. 고생했고, 내 중간에 애들 연습했던 과정이 있고, 그 연습한 걸 선생님이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선생님이 잘